멋진 슈팅 장면이 한번 나왔고요. 김진용, 양재혁. 자, 반대로 안에 사람을 보내고요. 양재혁 본인 직접 가지고 갈 듯 보입니다. 포스트업 시도 밀고 갑니다. 양재혁 다시 밀려난 양재혁 공 잃어버립니다. 자, 초반도 그렇지만은 드리블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요. 네. 자, 이렇게 되면 당국대학교에게 따라올 수 있는 빌미를 자신들이 제공을 해주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다시 석점으로. 자, 계속되는 외곽 선택인데요. 속공 상황입니다. 김무성 드리블 직접 해결합니다. 당국대학교도 지금 공격권이 왔을 때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너무 외곽을 고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정확하게 보셨는데요. 지금 너무 외곽 슛에 의존을 하면서 한꺼번에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고요. 네.